중국 진나라 말기 천하를 통일한 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진시황이 죽게 되자 그동안 폭정에 시달려온 백성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패연지방의 유방으로 그는 진나라를 타도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군사를 일으켰다. 얼마 후 유방은 황후의 군대를 만나 동맹을 맺고 연합 세력을 구축한 후 진나라를 함께 공격했다. 황후가 동쪽에서 진나라의 주력 부대와 결전을 벌이는 동안 유방은 남쪽으로 계속 진격했고 결국 경쟁자인 황후보다 앞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은 함양을 함락시키고 진나라 황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며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렇게 진나라 궁궐에 입성하게 된 유방은 궁궐에 있는 수많은 방들의 화려한 모습과 엄청난 규모에 크게 감탄했다. 또한 그곳에는 진시황이 평생 모아놓은 귀한 금은보화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었고 아름다운 후궁들로 가득해 마치 천국과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미 오랜 전투로 지친 유방은 진나라 궁궐의 호화로운 모습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궁궐에 머무르면서 신나게 놀고 즐기며 편히 있으려고 했다. 그러자 용장 벙쾌가 쓴소리를 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천하 통일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진정한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이곳을 떠나서 적당한 곳에 진을 치고 언제 있을지 모를 황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유방은 벙쾌의 쓴소리가 불쾌할 뿐이었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모 장량이 나서서 유방을 타일렀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진나라의 폭정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은 적을 소탕하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수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나라 임금이 누렸던 사치를 공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겨우 진나라에 들어와서 한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버린다면 그 옛날 폭군으로 유명한 하나라의 걸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고 독한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공께서는 번쾌의 충언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궁궐을 떠나 회상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만반의 준비를 하며 함양으로 진격해오는 항우를 기다렸다. 이처럼 양약고구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뜻으로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고사성어이다. 양약 고구 졸량 약약 쓸고 입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